제19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가 인천환경공단 승기사업소에서 진행됐습니다.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환경공단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송영길 인천시장과 인천시의원 등 내빈을 비롯해 시민, 학생 등 3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기념식과 환경유공자 표창, 축하 공연에 이어 환경백일장과 어린이 미술대회, 환경골든벨, 녹색나눔장터, 그리고 29가지 환경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요. 환경백일장에서는 400여 명의 참가자들이 당일 발표한 갯벌, 물, 지구가 아파요, 미세먼지가 말해요, 풀과 별 등의 5개 환경 관련 주제에 따라 진지한 모습으로 시와 산문을 써내려갔습니다. 이 밖에도 인천환경공단과 29개 환경단체들은 이날 그린인천 녹색경제, 에코체험 환경교육 생활환경 등 5개 존으로 구성한 부스를 운영해 꽃과 중고물품 교환, 재활용 화분 만들기 등 다양한 환경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자녀와 함께 백일장에 참가한 한 주부는 환경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환경사랑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며 자녀들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추억도 만든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습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